장관님 좀 전에 3기 신도시 문제 관련해서 이제 지방에서 그렇게 네.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예비타당성 네. 조사 면제권을 살짝 말씀하셨어요. 네. 이게 그 1월 20 이것도 1월 29일 날 예, 그게 국가균형발전 선포식 15주년 네. 그 행사를 하러 제가 세종시에 가다가 뉴스 검색을 해보고 예타가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열어봤더니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예타 제도가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. 마머지 전공하셔도 잘 네. 아시겠지만 그 수도권 같은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수익. 효과가 예. 많이 뭘 나타나죠. 해도, 뭘 효과가 해도, 예. 나타나는데 지방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비용과 산출이 1대1이 넘어야 되잖아요. 예. 1.0이 넘어야 되는데 1.0이 넘는 건 고사하고 0.5 넘기도 어렵습니다. 네. 그런데 0.5 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 동안은 지방은 더 이제 사람이 줄고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더 나빠지게 네.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걸 안 해주게 되면 지방은 더 언제 이제 하세워린 상태가 된 거죠. 근데 저는 이제 뭐 경제 공부를 좀한 사람으로서 사실 타당성 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인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앞으로 발생할 얻게 될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그 비율이 편익이 비용보다 많아야 뭐 예, 뭐 커야. 최소한 1.0이고 그거보다는 뭐 조금 더 높아야지 원래는 하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이 비용은 구체적이고 현금으로 손에 다 그쵸. 잡히고요. 편익은 눈에 잘안 보이고 손으로 잘 만질 수 없는 게 많아요. 말하자면 장범준 씨의 여수 밤바다가 나올 줄 몰랐잖아요. 그렇게 우연히 발생하는 변수로 인해서 생기게 될 예측 못한 편익을 반영할 수 없어요. 그러다 그렇죠. 보니까 그 한국 영저 뭐죠? KDI. KDI. 한국개발연구원인가요? KDI에 있는 경제학을 전공한 박사님들이 수십 명이 앉아서 이 심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오로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변수만 따져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뭘 해도 장사가 될 수도권하고 뭘 해도 장사가 안될 지방하고 이게 영원히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타당성 조사는 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좀더 합리적으로 그 방법을 개편해서 했더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려면 또몇년 걸리잖아요. 몇년 걸리죠.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그 제가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지방은 어떡하냐 그러다 이번에 이제 지방을 하고 나니까 수도권은 또 역사가 난다. 또 이렇게 해서 그중에 대표적 사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가 GTX B가 있고 하나는 신분당선의 광교 호매실 구간이 있습니다. 근데 GTX B는 지금 인천 분들이랑 막 화가 많이 났거든요. 근데 너무 화내시지 않으셔도 된다. 왜냐하면 이미 지금 있는 상태로도 1.0 근접하게 되어 있는데 3기 신도시 하면서 우리가 남양주에 신도시를 넣어서 편익이 더 발생하면 편익이 발생하게 되면 수도권은 예타 면제 안 해줘도 통과해요. 그러니까 GTX B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 조금 푸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광교 호매실 구간 신분당선의 수원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진짜 화나실 만합니다. 호매실 분. 예.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이 예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. 이거가 이제 그 시작은 참여정부 때 시작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거를 민자사업으로 재정사업을 바꾸면서 예타가 잘 나오는 구간을 잘라서 민자로 돌리고 안 나오는 구간을 안안 만들었죠. 만들어줬는데 이 호매실의 지역에 입주하신 분들이 교통분담금으로 낸 돈이 5천억이 됩니다. 5천억이 있는데도 예타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금 10년 넘게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번에는 화내실 만하다. 화내실 만하죠. 그런데 이제 저희가 3기 신도시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
그 정부에서 회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자기 분담금이 들어간 경우에는 예타에 반영하는 제도 시스템을 좀 바꾸자. 계산 방식. 당연히 그거를 비용에 이미 포함시켜줘야죠. 그렇죠. 그렇게 하면 이거는 예타 통과할 수 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1분기에 우리 부가 이제 기재부에 올리는 예타 사업으로 이걸 올릴 겁니다. 지금 올리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네. 어. 그러면 여기도 결정될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라고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갑자기 후배실 분들의 환호성이 들립니다.